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을 레아이스를 얻어 그러니 스바라시 스름의 금이가 미치아를 것도 시켜주시마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면 먼저 계획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나니까오 나시 두기루다면이야 마주 계획을 다테나사이 또 이와레마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도 또 저것도 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계획하고 다치지니 있으면이바 나니모까모 できないくなってしまうからです.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을 합니다. 계획하고 다치때 목표를 성공させるためには 노력しなさい. 또뭐 이와레마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これがこの世で言う成功する方法なんですね.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것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しかし霊的なところにおいてはこうする前に必要なことがあります.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それは選択することです. 아무리 좋고 훌륭한 계획이 있더라도 방향이 올바르게 방향을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いくらもうすごい計画だったとしても方向を正しくまず決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どこに向かっていくのかその方向がとても大事だからです.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계획을 다 이루어도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そうしないと後にそういう計画が成し遂げられても後悔してしまうからなんですね.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잘못 한 선택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는 間違った選択間違って選択したことによって後悔する人がたくさんいるんですね. 이 마릴린 먼로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という 유명한 조유상가 이마시다네. 그녀가 그의 친구와 대화한 그 내용은 참 유명한데요. 먼로상가 그녀의 유진과 交わした その 내용이 とっても 유명한 その 내용이 あります. 두 사람은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기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그의 유진이 할리우드에 유명한 조유상이나를 유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후에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카이스는 유진이 노친 예수님을 신지때 선교사와 결혼을 요니 나리마스. 그리고 그 할리우드를 꿈에도 그리던 할리우드를 떠나게 됩니다. 소시때 유메 밑에 있다 할리우드から 離れます. 하지만 마릴린 먼로는 그곳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해서 세계적인 여배우가 됩니다. 시카시 마릴린 먼로상과 할리우드에 놓고때 一生懸命そう仕事をして世界的に有名な女優になるわけです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마릴린 먼로와 그 친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それから時間がだいぶ経ってそのマリリン・モンローとその友人と再会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때 먼로는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その時にそのモンローマリリン・モンローさんが自分の友人にこのように言ったそうです. 우리가 유명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결심했을 때 나는 정말 마음속으로 이런 결심을 했어. 私たちが 유명한 女優さんに 나로다로とした時に私は心に固く決心したんだ. 난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私は有名な女優さんになる. 그래서 나는 꿈을 이루었어. それでやがて私は夢を叶うことができた. 하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어. しかしあまりにも高い代価を支払わ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천한 몸이야. 私は今世界で一番惨めで不幸なものだ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世界的に有名な女優さんになったのに友人にはこのように告白したわけです. 이런 고백을 한 후에 그녀는 얼마 후에 자살을 합니다. 友人に このような告白をしてからしばらくしてからマリリン・モンローさんは自殺を図ったんですね. 그녀의 선택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した 결과というのは 死というものだったんです. 여러분 그런데 이 배우를 하고 가수를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俳優さんや 가수になることが 悪い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 내가 무엇을 위해 하고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私が 何のために どういう方向に向かって歩んでるかが 重要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우리도 바른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から私たちも人生において正しいことを選択するためには信仰というものが必要です.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우리는 결국에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요니 묵가때 요노모노 에난데 시마에바 우리たちは 요니 욕가라 데루스노 미요 무소식가 아리마센. 세상의 것은 보기에는 좋지만 그 안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요노모노와 미니 시타와시이카모시레마센과 소노나카니와 이노치와 아리마센. 구약을 보면 아담과 하와도 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주약 세우시오미르토 아담과 에바와 지분다치는 면이 시타와시이모노 에란데 시마이마시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얻게 되었습니다. 네, 카레라가 노동됐다 모노와 텐 이랬다가 모시레마센.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은 없었습니다. 시카시 소노 나카니와 이노치와 아리마센데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시카시 우리たちが 하나님 向かって 하나님을 選べば 우리たちは 천국 という 이노치가 得られます.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たちは 하나님께 そして 하나님의 것을 選ぶ 것이 중요합니다. 선하고 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또 계획해야 됩니다. 요기 스바라시 하나님의 미고코로와 나니까 그것을 선택して そして 계획을 立てて 이くべきなんです. 그래야 나중에 다 이루고 얻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そして その後 지금 나시토기때から 後に 후회しない ことになるからです.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바른 방향과 또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문대모 유견자 엘리샤와 다다시 호흡과 다다시 선택을 시나사이 또 타미다치니 이마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나타가타와 카미사마토 바알 후타스노 히토스니 에라비나사이 또 이때마스. 하나님인지 바로 하나님인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카미나노카 이오노 가미 구조나노카 도치카오 에라비나사이 또 이때로 왔게で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혹시 同じようなことを言われたら聞かれたらどうしますか?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저히 카미사마오 에라부비키나んですね.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미사마오 에란데코소 에이엔노 이노치가 에라레루카라なんですね.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카시 헌문노 이스라엘 타미와 そういう方向が全く分かっていませんでした.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와 예언자 엘리샤는 지침을 다시되 시카시 타미와 히토고토모 카레니 고타에나카타 또 카이타리마스. 그들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지문이 지분다지 에라부 호고 소리오 기미라레즈니 마요띠 있다는데스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제 이스라엘 타미다치와 答え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選ばれている 타미님을 가까라와즈 나제 하끼리 答えられなかったんでしょう?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업신여기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카레라와 카미사마오 시나이와키데모나이시 카미사마노코토 아나도테이르와키데모나이노니 나제 答え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제 答えなかったんだろうと思い巡らした時に神様からこういう思いが与えられました. 그래야 먹고 사니까. 生きていけないと思ったからなんですね. 그렇게 해야 당장 살 수 있으니까. 生活ができないと思ったからなんです.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기타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었대 오사메라레테이마시다. 아합 왕은 말씀해 보면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모토모 악을 오꾸나테 있다 오다 또 카이타 아리마스.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습니다. 바알을 오가무 이세벨 という 여세이요 츠마토시테 무카이타んですね. 그리고 그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서로 이오노 가미가미니 가미가미요 오간단ですね. 그리고 다산의 신인 아세라상을 또 만들었어요. 맞다. 다산을 상징하는 메카미 である 아세라 조를 作らせました. 이 아합은 자기만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이방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아부와 지분답게 이오노 가미가미니 오간됐다는 약대 타미다치니모 스카이사세 오가마셌단ですね. 또 자기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殺していきました。 또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가 기근이 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そして当時サマリアという地域は飢饉が酷か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年の間も雨が降らなか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こういう状況の中であなた方は神様と空女どっちかを選びなさいと言ったわけで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しかし、イスラエル民たちはすぐ選ぶことができずに、ここで葛藤を覚えていたんですね。 아마 그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彼らも神様を選ば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頭では知っていたはずです。 그런데 환경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しかしその環境によって彼の心は揺さぶられていました。 그들이 환경 때문에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環境のゆえに心が揺れていたんです。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皆さん私たちも生活人生の中でもこれと似たような状況ありませんか。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私たちは神様は真理だということは知っています。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状況においても神様を選ば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は知っているはずなんですね。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있는 환경이 그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時には、この私に取り囲んでいる環境が神様を選ぶことを邪魔する、妨害する時があります。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環境のゆえに心に葛藤を覚える時があるんです。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しかし皆さん、どんな状況でも神様を選びましょう。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私たちが選択しなければ今預言者エリアの言葉によって神様とパウロ両方で葛藤を覚えている民と同じものになってしまうからなんです。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의 모든 것에 정함이 없는 사람 같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대감이 이슈하세스를 보면 二心のある人でその歩む道のすべてに安定を書いた人々よ、こういう呼ばれる人があるんですね。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また、マタイの福音書6章24節を見ると、誰も二人の主人に仕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とも書いてあります。 우리가 방향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皆さん、私たちが方向を確かにしなければ心を揺れてしまいます。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私の方向を神様に確かにしなければ私たちは神様に集中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神様と世の間で 葛藤を起こしてしまうからです。 진리가 맞지만 진리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진리は正しいと思っていても、いざと進んで真理を選ぶ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선택하길 소원합니다. ですから皆さん、私たちも今日神様の御前で正しい神様のものを選択しましょう。 우리도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길 소원합니다. 私たちも神様と世の中 2つの中で神様を選んでい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을 선택하십시오. 神様が正しいなら神様、世が正しいと思うならば世、どちらかを選択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지만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しかし望むことは神様だけを選んでい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로만 향하십시오. 神様を選んだならば 하나님을 향해 아연되기마셔. 하나님을 위해 계획하시고 주님을 위해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획하고 다때 주를 위해 아세요. 가이테 働いていきましょう.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これがまさに神様が私たちに望んでおられることです。 확실한 방향을 선택하고 확실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確かに方向を決め、そして 確かな選択をしていくことなんです。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진 이 솔개라는 새가 있습니다. 鳥の中で一番長生きをするあのタカという鳥があります。 이 솔개는 최고로 많이 살면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タカは最高に70歳まで
生きることができるんだそうです。 그런데 이렇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40년쯤 되었을 때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に長生きするには40歳が過ぎた時に 중요한 결단을 選択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そうです。 솔개가 약 40년쯤 되면은 이 발톱이 이 노화가 되어서 이 먹이를 잘 잡아챌 수가 없대요. 닭가와 40살 이후로になると 뇌가 약해나리 衰えてしまって 獲物가 음악을 取れなくなってしまうんだそうです。 또 부리가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이 가슴이 닿을 정도가 된다고. 근데 그치바시모 나가쿠나리 또 막았대 무네니 스크요니나른다そうです。 또 깃털은 두껍게 자라서 이 날개에 불편한 상황이 된다고. 또 하네가 돈도 오목나리 소라에 도베나쿠나른다そうです。 이때 설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ここで 타카와 2つの 선택に 置かれるんです。 이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던지, このまま 死ぬ 시기を 待つのか, 아니면 반년 동안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 수련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든지. それとも半年の間苦しい そのいくつかのことを行うことを選んで新しく生まれ変わるかなんです。 새롭게 태어나기를 선택한 솔개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다라시 행카의 미치를 에란다 타카와 고유고토를 することになります. 자기 부리로 바위를 쪼아서 자기 부리를 깨뜨리고 빠지게 합니다. 맞아, 이신이 굿지바시오 붙이게 고아시테 오라세마스. 그러면 나중에 부리가 점점 자라겠죠. 그래서 놓치지 아다라시크 굿지바시가 하이테기마스. 그럼 새롭게 난 그 부리로 자기 발톱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집앗이에 자신의 뇌를 하나씩 느끼始めます.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서 발톱이 점점 자라게 돼요, 새로. 시간이 다친스레때 아드라시 뇌가 하에테 그룬데스네. 그리고 이 부리로 자기의 이 날개에 있는 깃털을 또 하나씩 뽑습니다. 그때 자기와 자신의 하네를 하나씩 그 집앗이에 뉘이테이키마스. 그러면 새로운 또 깃털이 나게 돼요. 그래서 아드라시 하네가 하에테키마스. 이런 반년에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솔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한 도시간 그릇이 곧또 꼬나때 아다라시크 가해라르테 음아레 가와루 조타니 나루와키드스네. 그리고 그 후에 30년이라는 수명을 더 연장해서 살게 돼요. 소시테코소 30년 또요 주묘 이끼르 곳도가 됐기만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르미나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향하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確かに 간단한 것ではあ 아니ません. 고통스럽고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苦しくて, そういう 기대られる 시간이 求められます.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選ぶ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요놈을 選んでる 人に 자신과 대해 자신이 遅れてる 요나 기가 する 느낌도 あるでしょう. 하나님을 선택하고 향하는데 고난만 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選んで 向かって 아이무 것도가 ただ 苦しみ ばっかりが やってくる ような 기가 します.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しかし 皆さん そういう時にも 하나님을 선택시 지켜나게ければ なりません. 믿음으로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신고 못해 소유 조끼를 놀이코에 이끄고도가 대지난데스. 왜냐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시대 아이미코소 에이엔으로 지어 같이 토르고도가 되기를까라는데스. 세상을 선택하는 삶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는 요 에란데 아이무 진세의 하테니와 어린이와 이로치와 아리마생. 세상을 선택해서 얻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마음뿐입니다. 요 에란데 에라레노와 미타사레나이 가와키 노미란데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시테 돌이카시오 스카나이 쿠이 고카이 다케가 노코른데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쪼 카미사마와 카미사마나노카 요노나카나노카 도치라카오 에라미나사이 또 오시셨대마스. 절대로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이 시타와시 모노 에라바라이온 시마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 정하시기 바랍니다. 카미사마도 요노나카데 갓도오모테루 소노 코코로 히토츠니 시보리마시오.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神様に対して心を定めた決めたダニエルのように성령을받고사명을향해달려갔던예수님의제자들처럼세례を受けて使命に向かって走っていったイエス様の弟子たちのように어떤상황에서도주저하지않고하나님을선택하는여러분들이시기바랍니다どんな状況でもためらいを覚えることなく主だけ選んでい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인생의바른선택을하며주님을향하는인생만들어가시기바랍니다인생에正しい選択をし主のための計画を立ててい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그래서주님의놀라운축복을받고영원한생명을얻는여러분되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主からの祝福と永遠の命を受け取る皆さん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